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입 정체 1항. 소방학교의 화재 감정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의 실험 장비가 부족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는 주요 증거물 감정 장비의 종류가 중앙소방학교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난 후에 대응을 잘하는 것, 또 그 다음 단계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거죠. 조사 인력을 내년에 늘어나는 소방 인력의 상당 부분을 조사 인력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같은 소방 안에 엄청난 금액이 신규 투자되지만 그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사전 예방, 조사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남다른 또 그 식견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는데 네. 정작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의 일자리의 질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처우 개선, 뭐 저희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늘려 나갈 생각이긴 합니다. 시골에는 농촌 주민들께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전에 지금 도로를 지금 지방도 설치할 때. 도로 위주로 했지 사람이 다니는 건 생각을 그때 당시엔 못했을 겁니다. 요새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어르신네들이 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또 사고도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지사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네, 조금씩 이게 좀 많이 좀 네. 인도가 많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거기에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건데 도에서 예산을 일반 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수요를 전 도를 상대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 뭐 몇 억, 뭐 3억, 뭐 2억, 1억 뭐 이런 것들이 텐데 사실 도의 역량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역의 현황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도의원님 특히 농촌 지역 이런 데 이런 데서는 여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구간의 여기 한 300m 구간은 정말로 꼭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회계 예산으로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차라리 제 생각에 특별 조정 교부금 형태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농촌 지역의 폐비닐 농약 용기 수거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어요. 네. 깨끗한 경기도 이런 이제 정책 목표를 좀 가지고 내년부터는 해양 쓰레기 청소 사업도 안 하려고 하고 저번에 마침 또 국회에서 뭐 우리 당 소속의 의원께서 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항청선이라고 예, 해양 쓰레기 청소선 도입을 해라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농약병 같은 농촌 폐기물.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제가 돈을 주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건져 오면 또 사주고 버릴 쓰레기 가져오면 사주는 걸로. 뭐 예를 들어 그물 이런 거 말입니다.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폐비닐 대책도 저희 이제 행정 공무원들은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나 또는 뭐 이 일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안을 주시면 저희 그 안을 받아서 합리적인 아니면 그걸 받아서 저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국민의 정서에 위반되는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들과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경기도 전체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화하도록 일단 요청을 해놨는데 뭐 제도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만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예방 대책이 있을까요? 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특정인에 대한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제재가 세구나,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소위 위하 효과라 그러죠. 네. 그런 효과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엄정한 처벌을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례시는 기초단
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네.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네. 자치권들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그런데 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자치분권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런 균형발전의 문제와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비치신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그중에서도 광역시도로부터 기초시군구의 자치와 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은 좀 명확한 그 입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규모가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이 자율권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죠. 신청사 건설공사는 3,800억 공사인데도 이런 부실 시공과 안전시설 미비,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경기도 광급건설공사 현장은 각별히 좀 관심 갖고 저희가 좀 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금까지는 문제들은 또 시정했지만 앞으로는 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공기업에 그 취업할 확률 아십니까? 뭐 일정 의무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네. 잘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답변을 보니까 3.8%라고 해요. 네. 그죠? 그래서 3%에서 8% 정도는 취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도.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청년 의무고용,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겠고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좀 더 그 이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